막상 귀농을 했더니 같이 내려오긴 했는데 아내는 손으로 하는 일들이 많고 제가 하는 일은 머리로 하는 일들이 많고 육체적인 노동은 네. 아내분이 하시고 네, 그러니까 맨날 안쓰럽고 미안하고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길이 다 언덕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상당히 그 농사짓기 힘든 그런 곳인데 처음부터 토목공사 하는 데만도 상당한 물의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원래 여기에 사셨던 건가요? 아니면 귀농을 하신 거예요? 아, 저는 귀농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언제 귀농하셨어요? 땅을 매입한지는 35년 전에 6,000평을 매입을 했다가 13년 전에 내려와서 파셨던 땅을 하나하나 이제 개발을 해서 정말 까마 특히 예전에 땅을 사놨었다가 그냥 방치해 두셨겠네요 그동안은.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3년 전에 귀농을 한 거죠. 아 원래 그럼 서울에 사시다가 오신 건가요? 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여의치도 않고 머리도 식히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려왔는데 오히려 이게 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뚝뚝하긴 해도 서비스업도 하면서 SNS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요 네. 길이 다 아스팔트거든요. 네. 뭐 주변 이런 석축이라 그러나요? 이런 것도 네. 새로 다 쌓으신 것 같고 13년 전에 들어오시면서 또 연못도 있어요 보면 연못도 작은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요 위에는 수영장도 있고 네. 저기 위에 보면 펜션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식당도 있고 막 뭐 엄청 많거든요 지금 보니까 네. 이거 하시려면은 용기가 좀 많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계속 혼자 아침 저녁 돌면서 동선을 그리다 보니까 여기가 베이스 캠프 조립식 주택을 지어가지고 혼자 내려와서 숙식을 하면서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비용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비용은 많이 들었죠. 그 땅은 있었지만 돌만도 100차가 넘게 들어갔어요. 건축비까지 해서 좀 저렴하게 한다 했어도 10억 이상은 들어간 것 같아요. 10억이요? 네, 네. 저 위에는 이제 숙박시설이고 여기는 식당시설인데 네. 식품 제조실부터 한번 볼까요? 아, 식품 제조를 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무하고 도라지는 농사를 지어서 가공을 직접 해요. 크지는 않습니다만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식품 제조실인데 이 식품 제조실은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가을 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 무를 여기서 그러면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하고 도라지가 생물로 들어오면 세척을 해서 추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16시간을 추출을 하게 돼요. 추출한 액기스를 다시 여기 교환기로 보내게 되죠. 한 80%를 수분을 날려야 먹을 수 있는 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주 업무시겠네요? 저희가 관광농원을 영업을 시작을 하니까 제일 1위 매출이 펜션, 2위가 식당, 3위가 이제 식품 제조였어요. 그때는 초창기니까 식품 제조가. 네네네.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식품 제조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아, 네. 많이 도움이 되죠. 지금은 사실은 펜션이나 식당을 접고 싶어도 관광농원에 식당과 펜션이 같이 허가가 난 부분이라서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이거는 사실 그만하고 싶은데 관리하는 직원들이 만만치 않아요 구하기가. 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비중을 줄이고 식품 생산하는 쪽으로 네. 더 좀 힘을 쏟고 싶은데 관광 농원으로 허가를 받아놨다 보니까 네. 이게 조금 다시 전환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그렇지. 말씀이신가 네, 보네요. 네, 네. 그래도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자 네. 생각인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숙박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황토, 구들방이 겨울이 되는데 핵심적으로 체험관이라고 하는 60평 되는 이게 상당히 저희한테는 가치가 많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체험도 하고 행사도 하고 말 그대로 다목적 눈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네네네. 여기가 체험관이라고 써져 있죠? 예. 오늘 저희 부부가 전에 내려오기 전에 13년 전인가요? 예. 와 그러면 엄청 젊으셨을 때네요. 그때만 해도 날아다녔죠. 네, 여기가 주말에 체험하러 오는 체험객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팅을 해놓고 또 행사를 한다. 송년회라든지 동창회 행사할 때는 자리를 배치를 해가지고 식사도 하고 행사도 하고 때로는 노래도 부르고 이게 저희한테는 쉽게 표현하자면 소두건. 이 건물들은 짓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경사진 곳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네. 이게 사실은 보강토로 안전하게 한 다음에 올리면 쉬운데 자연 그대로를 살리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어요. 기둥 세우는 자리에 기초를 해서 다진 다음에 또 건물을 올리고 하다 보면 난이가 높고 돈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이제 경법인데 아내분은 네. 어떠세요? 막상 귀농을 했더니 같이 내려오긴 했는데 아내는 손으로 하는 일들이 많고 제가 하는 일은 머리로 하는 일들이 많고
육체적인 노동은 네. 아내분이 하시고. 네, 그러니까 맨날 안쓰럽고 미안하고. 원래는 자영업 어떤 거를 하셨던 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약 도매업을 했어요. 아, 약간. 원래 이쪽 약간 비슷한 일을 하셨네요, 그러면. 네, 제조 그래. 같은 거에 네. 도움이 많이 되셨겠네요. 네, 그래서 아, 이런 컨셉으로 가보자. 여기 제가 같이 한 바퀴 돌았잖아요, 대표님이랑. 네, 네. 어, 이게 많이 부딪히는 일도 많았을 것 같고, 가족 간에도 트러블이 생기지 않았을 수가 없는.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오늘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길같이 자신과의 싸움이죠. 단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또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시장에 내가 나가지를 못했고 그러면 수출 물량이 좀 줄었는데 반면에 또 내수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수가 차라리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 게 단기적인 것 같고요. 단기적일 때는 소외 계층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자신있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제품을 보여주실 수도 네, 있을까요? 예, 그러면 예. 아 이게 아까 전에 아, 말씀해 주셨던 그 스티커장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짜서 이렇게 먹는 거 무 도라지 청 스틱으로 나온 거고요. 네 그럼 지금 이제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다 둘러보고 제품도 한번 구경해 봤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수고했습니다.